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21.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미디 다시 들으십시오 미디 22번 이것을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을 써요. 23번 산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산을 좋아해요. 24번 여섯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섯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다음은 25번부터 25번. 29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피아노를 칩니다 2번 여행을 합니다 3번 드라마를 봅니다 4번 음악을 듣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피아노를 칩니다 2번 여행을 합니다 3번 드라마를 봅니다 4번 음악을 듣습니다 26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팩스를 보냅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팩스를 보냅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27번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과일을 땁니다 2번 모종을 심습니다 3번 잡초를 뽑습니다 4번 야채를 담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과일을 땁니다. 2번 모종을 심습니다. 3번 잡초를 뽑습니다. 4번 야채를 담습니다. 28번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여섯 켤레 있습니다. 2. 일곱 켤레 있습니다. 3. 8켤레 있습니다. 4. 아홉 켤레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여섯 켤레 있습니다. 2. 일곱 켤레 있습니다. 삼, 여덟 켤레 있습니다. 사, 아홉 켤레 있습니다. 이십구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안개가 낀것 같습니다. 2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3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4번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안개가 낀것 같습니다. 2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3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4번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31번. 제가 이 일이 처음인데, 소 사료는 하루에 몇 번씩 주어야 합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이 일이 처음인데, 소 사료는 하루에 몇 번씩 주어야 합니까? (32번) 어제 그 영화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그 영화 봤어요? 33번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3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전화 통화는 조용히 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전화 통화는 조용히 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37번. 어, 비가 와요. 그럼. 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비가 와요. 그럼, 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실례합니다. 명동에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명동에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39번. 우와. 여기 볼 것도 많고 재미있네요. 민수 씨, 여기에 자주 와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여기 볼 것도 많고 재미있네요. 민수 씨, 여기에 자주 와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다시 오고 싶어요. 40번. 안녕하세요. 일할 사람을 찾으시지요? 네. 저희는 오전에 일할 사람을 찾는데요. 오전에 일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할 사람을 찾으시지요? 네. 저희는 오전에 일할 사람을 찾는데요. 오전에 일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